뉴시스에 따르면 금요일인 오는 3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폭염이 계속 이어지겠다. 아울러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29일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30일 도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고 대도시와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에서 36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2도, 수원 35도, 춘천 36도, 강릉 34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2도, 대구 35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시 현재 전국 지역별 기온은 강릉 32.1도, 경주시 31.3도, 광주 31.1도, 구미 32.2도, 군산 29도, 김해시 28.7도, 대구 33.5도, 대전 33.2도, 목포 30.4도, 부산 28.8도, 서울 31.5도, 세종 31.2도, 수원 30.6도, 여수 29도, 울산 29.9도, 인천 31도, 전주 29.1도, 제주 29.5도, 창원 28.8도, 천안 30.1도, 청주 33도, 춘천 32.8도, 충주 31.3도, 파주 31.2도, 포항 30.8도 됩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서 남부, 강원 산지, 충북, 경북 북부 내륙 5에서 40mm, 제주도 10에서 40mm, 서해 5도 5에서 10mm이다. 이 비는 모레 31일 전국으로 확대된 뒤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서부는 낮부터,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그치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권역이 좋은 물결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8시 현재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PM10 시간 평균은 서울 42, 부산 12, 대구 24, 인천 25, 광주 13, 대전 27, 울산 16, 경기 42, 강원 23, 충북 27, 충남 32, 전북 28, 전남 18, 세종 38, 경북 21, 경남 22, 제주 21 등이다. 자외선 지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을 보이겠다. 장시간 햇볕 노출을 할 경우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외출 시 긴 소매와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주기적으로 바르는 게 좋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시에 발표된 주요 지역별 자외선 지수는 강릉시 9, 경주시 9, 광주시 8, 구미시 10, 군산시 10, 김해시 10, 대구시 10, 대전시 10, 목포시 6, 부산시 10, 서울시 9, 세종시 9, 수원시 9, 여수시 10, 울산시 10, 인천시 9, 전주시 10, 제주시 8, 창원시 10, 천안시 10, 청주시 9, 춘천시 8, 충주시 7, 파주시 9, 포항시 10 등과 같다. 자외선 지수는 이 이하는 낮음, 3 이상 우하는 보통,
6 이상 7 이하는 높음, 8 이상 10 이하는 매우 높음, 11 이상은 위험으로 분류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는 바람이 군 물결표 초당 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3.5m로 높게 일겠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도 바람이 7 물결표 초당 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에서 3.0m로 높게 일겠다. 김명수 리포터의 탑스타 노즈.co.kr